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탕하고 후는 내 혼자 위한테 찾아가서 그 빼앗긴 곰을 찾아올게 라고 큰소리치고는 떠났었는데요. 사실 위한테 탕하고 후는 이 생명의 은인과 귀인을 넘어서 지금 이 위를 있게 만든 부모 같은 존재였었는데요. 다들 그러한 걸 잘 알았으니 이 편안한 마음으로 탕하후가 돌아오기만을 고이 기다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탕하후가 예상했던 일주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를 않는데요. 열흘이 지나도 오질 않고 보름이 지나도록 탕하후는 돌아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. 아야,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? 설마 그 곡물을 찾아서 이 돌아오는 길에 뭔 봄변이라도 당한 거 아니야 이거? 야들아, 알겠다. 애들 집합시켜라. 우리 탕하후 형님을 찾으러 가보자. 짱조린이 부랴부랴 준비를 하는데 보고 하면서 밖에서 정찰병이 달려 들어오는데요. 보고 대장님, 탕하후 형님이 돌아왔습니다요. 그러자 돌아왔어? 그래, 형님 몸 상태는? 짱조린이 묻자 정찰병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얘기를 못하는데요. 아이고,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냐 이게. 짱조린은 부랴부랴 바깥으로 달려나가는데요. 근데 그 바깥에는 말 두 필과 사람이 세 명이 서 있었는데요. 근데 그 세 명 중 한 명은 이 말 위에 찔 뻗어서는 그 말꼬비를 잡고 아둥바둥 지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저 초라한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거 대체 누구지? 여 가까이까지 가보자. 네, 그 말 위에서 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딱 버텨대는 건 다름 아닌 탕하후였다고 합니다. 아이고 형님,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? 야들아, 어서 형님을 메셔라. 이 부하놈들은 그 탕하후를 꽁꽁 묶어둔 밧줄을 풀고는 이 세 명이서 겨우 낑낑거리면서 말 위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들것이 탕하후를 싣고는 이 아지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. 이 잘 내려놓고 사람들은 그 주위에 쭉 에워싸고는 탕하후를 휘둥그레해서 내려다보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이때 곁에서 누군가 키득키득거리며 웃어대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다들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하하하 하고 웃어대다고 합니다. 이 탕하후의 대가리는 원래 보통 사람보다도 두 배는 더 크잖아요. 근데 이게 너무나도 얻어맞아서 그것이 보통 사람이 다섯 배는 돼 보였다고 합니다. 얼굴 또한 이 멍이 들다 못해 막 거무스레하게까지 되어 있었는데요. 두 눈탱이는 밤탱이로 되어 있었는데 이 두 눈을 뜨지도 못하고 개슴츠름해 있었다고 합니다. 천하의 난다긴다 하던 탕하후가 이 축 처진 꼬라지를 보면서 다들 재밌다고 키득키득 웃어대는데 짱쏠리는 아니었었는데요. 탕하후 형님, 말씀만 하세요. 누구요? 에?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? 혹시 뭐 오다가 다른 마적대라도 만나신 겁니까? 펑딩거 쪽 애들입니까? 라고 묻는데요. 짱쏠리는 그 위인은 이 탕하후한테서 받은 게 그렇게도 많은데 절대로 이렇게 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. 이거 무조건 탕하후가 곡물들을 가져오다가 펑딩거 아니면 다른 마적대 놈 들한테 당하였다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탕하후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입을 우물우물 거리기는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요. 아니, 사람을 어떻게 때렸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건데? 뉘기야, 어? 대체 내 형님을 이렇게 만든 게 대체 뉘기야, 너네야? 이어 빡쳐오는 짱조리는 곁에 도끼를 거머쥐고는 그 탕하후를 데려온 두 명한테 성큼성큼 다가가는데요. 이어 도끼를 죽혀들고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갈자 이 두 남자는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였답니다. 아닙니다 어르신. 어르신이 생각하신 것과 바로 정반대입니다. 바로 우리 둘이 거의 죽어가는 이 탕하후 형님을 구해내온 겁니다요 라고 하는데요. 그래? 그러면 대체 어찌 된 일인데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. 사실 이 두 남자는 위 수하에 있었던 부하였었는데 이름이 꽈린과 순젠이었다고 합니다. 그들이 말에 의하면 사건은 이러했답니다. 탕하후는 짱조린 앞에서 큰 소리를 제치고는 아주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 위 아지트인 파우즈거로 찾아갔었는데요. 이어 도착을 하고는 야들아, 가서 그 너네 주인장한테 탕하후 어르신이 왔다고 전해라. 그 칭막한 산책거의 탕하후가 왔다고 말이다. 탕하후는 의 우쭐우쭐하면서 큰 소리를 또 제치는데요. 내 이름을 듣게 되면 어떻겠습니까? 위요 귀여운 놈이 형님이 갑자기 납시였다고 맨발바람으로 막 달려나와서 반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 콧노래를 부르며 기다리고 있는데 어라? 아까 그 소식을 전하러 들어갔던 놈이 혼자서 덜렁덜렁거리며 돌아오는 거였었는데요. 뭐야, 위인은 어딨니? 어? 왜 안 나와 보는 건데? 너 혹시 잘못 전달한 거 아니야?
상하후는 눈앞이 상황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는데요. 그러자 버처병은 더 시끄럽고 어르신이 너보고 볼 일이 있으면 너 발로 걸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 라고 시끄럽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요. 뭐 그러다 탕하후는 발끈하는데요. 뭐 이런 게 다 있지? 에? 내는 위 이놈이 은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다 구해준 귀인이신데 지금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에헤 이라한 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놈을 봤나? 탕하후는 기분이 매우 언짢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마적대를 위해서라면 들어가 봐야 했었는데요. 그는 자신이 타고 온 말을 보초병한테 맡기고는 안으로 성큼성큼하고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. 위아우야 형이 왔는데 에? 인사도 안 나오냐? 탕하후는 이 들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요. 하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싸늘했다고 합니다. 두목이 룸 한가운데는 큰 의자가 다섯 개가 척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는데 제일 한가운데 의자에는 바로 위이가 척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양쪽에는 이 두 명씩 앉아 있는데 다들 한덩치 않은 마적대 대가리들이었다고 합니다. 또한 다섯 개 의자의 양쪽에는 각각 20명씩 되는 마적대 놈들이 다들 옆구리에 쌍권총을 척 잡고는 이 탕하후를 둘러지게 쏘아보는데요. 하지만 탕하후가 누굽니까? 추허의 수그림도 없이 그 놈들과 맞받아 쏘아봤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참 서로 쏘아보는데 그 누구도 말 한마디 안 꺼내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탕하후는 아그들아 니네 내 누긴지 아니? 라고 묻는데요. 그러다 가운데 앉아있던 위인은 이 콧방귀를 흥 하고 귀면서 알고 있지? 이 바닥에서 있으면서 탕하후를 모르면 간첩이겠지. 야들아 여기 의자 하나 갖다 줘봐라. 위이 금방지놈은 지는 위쪽에 이 어르신이 큰 자리에 척 앉아 있으면서 그 탕하후한테는 밑에 아래쪽에 자그마한 쪼끌상에 그냥 대충 앉히는 거였었는데요. 알후야 니는 짱조림 밑에서 일하자. 어? 걔 오른팔로서 뭐 활약이 크다며. 근데 오늘에는 무슨 일로 낸 데까지 찾아왔다냐? 그 위의 태도는 이 금방지기 짝이 없었는데요. 탕하후의 성지대로라면 다짜고짜 올라가서 이 모가지를 분질러버리고 싶었겠지. 그냥 조직이 일 때문에 참는데요. 위이야 내 너를 찾아온 거는 너나 의논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온 게다. 그거 탕하후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 위이가 확 끊어버리는데요. 잠깐만 뭐 의논? 탕하후야 탕하후 너희 한문은 뭐 최욱선생이 가르쳤니? 이러한 처지에서 하는 걸 누가 의논이라고 하대. 의논이란 거는 서로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. 근데 넌 뭐야? 에? 짱조린도 내 밑인데 그럼 니는 뭐겠니? 의논이 아니라 뭘 빌려고 왔다고 해라. 뭐? 그러다 탕하후는 자기도 모르게 옆구리로 손이 갔지만 권총은 없는데요. 이러한 곳은 들어가면서 무기들을 다 반납해야 들어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. 탕하후는 또 한 번 참으면서 위야 너 울란바토르에서 보낸 공물을 낚아챘다며. 아니 그건 너무나도 치사한 짓이 아니니? 너 강호의 룰도 모르냐? 다른 조직에서 이미 점찍어 놓은 사냥감은 절대로 쳐다봐도 안 된다 뭐 이런 걸 모르냐고. 그러자 위는 하하하하 아야 그 지나가던 똥개가 다 웃겠다야. 어이 똥개나 강호의 의리고 뭐고 하는 거는 너네나 많이 지키셔요. 네? 내는 계속하여 너네 같지만 걸 낚아채 먹을 테니까요. 너 어디서 기어들어왔으면 다시 그리로 꺼져라 이놈아. 뭐? 그제야 탕하후는 더 이상은 못 참는데요. 또 발소매를 거두면서 이 예절이라고 밥 말아먹은 위를 한바탕 두드겨 패주려고 나섰는데요. 에헤 야 저놈 저거 아직도 내 그 예전에 거지대를 이끄는 왕초인가 하제야. 잘 됐네 그래. 이참에 그때까지 복수도 해야지. 야들아 무기를 쓰지 말고 저놈을 주먹으로 때려 눕혀라. 위 명령이 떨어지자 그의 곁에 있었던 40명의 부하들은 무기를 버리고 주먹으로 달려드는데요. 네 이는 뭐 영화나 드라마가 아닙니다. 현실에선 지 아무리 어떻게 센다 한들 그 마적대 40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? 탕하후는 그만 놈들한테 생포되게 되는데요. 야 이놈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계속 쳐라. 에? 때려 죽여도 좋으니까 위이예라고 부를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쳐란 말이다. 여기서 말하는 위이예는 위이 할아버지 뭐 위이 어르신이라는 뜻인데요. 네 하지만 탕하후의 입에서 어떻게 그러한 말이 나오겠습니까? 한쪽으로는 계속하여 쳐맞으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온갖 욕들만 그냥 바가지로 해대는데요. 탕하후가 입으로 계속하여 욕을 해대자 이 놈들은 탕하후의 면상을 더더욱 심하게
박살 내서 네, 이놈이 대가리가 이 두꺼배로 커지게 부었다고 합니다. 원래 이 기세대로라면 이 탕하후는 맞아 죽을 상황이었었는데 또 문득 뜻밖의 일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. 그것은 일본 측의 최고번 중좌가 이 위이와 인원 함께 있다고 찾아오라고 한 거였답니다. 이 일본놈 앞잡이인 위이한테 일본놈들은 주인이겠으니 냉큼 달려가야겠죠. 하여 탕하후를 잠시 감옥에 가두고 이 일본놈들한테 다녀온 뒤에 다시 처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탕하후는 이 감옥 안에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거의 죽어갔었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탕하후의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두 보초병이 바로 이 꽈린과 순젠이었다고 하는데요. 꽈린과 순젠은 비록 위이 마적대에서 말단 조직원이었지만 이 뭔가 들은 게 많았다는데요. 그 중에는 바로 이 탕하후와 위이 스토리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워낙에 위이한테 의견이 많았던 이 둘은 더더욱 화가 났다는데요. 그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을 다 구해준 귀인한테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죠? 자신이 생명이 은인한테도 그렇게도 지독하게 구는 위이가 그 보통 부하들한테 잘해줄 리가 또 있겠습니까? 적하면 그 부하들이 귓바망이를 후려갈기는데 누가 그러한 두목을 좋아하겠습니까? 하여 관린과 순제는 이참에 탕하후를 구해 나가서 그 짱조린이 수하에 들어가면 어떻겠냐라고 의논한 거였었는데요. 그 둘이 바로 탕하후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인데 그러한 자신이 죄수를 이 구해 나가는 거는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어 이 둘은 이 탕하후를 쩌우지아 묘에까지 데려온 거였었는데요.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있던 짱조리는 이미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제대로 빡쳐 있었다고 합니다. 감히 내 형님 탕하후를 이렇게 해놨다고? 저 하늘에 맹세하건대 위 이놈이 모가지를 내 무조건 따고 말겠다. 야들아 애들 집합해라 전쟁이다. 짱조린이 노발대발해서 이 펄펄 뛰자 순례천이 조용히 한마디 하는데요. 대장님 지금 우리는 위이랑 안됩니다.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요 라고 말리는데요. 하지만 짱조리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가는데 그러자 곁에 있었던 짱조샹도 한마디 하는 거였답니다. 어르신 전쟁은 병력들과 돈으로 하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군사는 100명밖에 안 되고 놈들은 2000명인데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? 그리고 놈들 뒤에는 일본 놈들도 있으니 한만 어떻게 따져봐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내려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? 순례천 짱조샹 이 두 머리가 좋은 군사가 다들 말리는데 짱조린이 어떡하겠습니까? 그냥 들어야겠죠. 그렇게 탕하후는 이 직소리도 못하고 자기가 키워온 호랑이 새끼 위이한테 당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탕하후나 짱조린이나 이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다들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.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당하고 그냥 지나치겠습니까? 탕하후는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에 들어가는데요. 만약 보통 사람이 이 탕하후만큼 얻어맞았으면 최소한 반년은 걸릴 텐데 이놈은 달랐었는데요. 불과 3개월이 지나자 또 황소처럼 힘이 불끈불끈 솟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조직도 이 인원수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데요. 그러면 이 돈이 없다던 그들이 어디서 났을까요? 네, 이 짱조린이 힘들다는 거 안 빠져 다의 짱스페이가 나선 거였었는데요. 짱스페이가 그 부자인 장이더는한테 부탁하여서 스폰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짱조린이 곁에는 이 생사를 함께하는 끈끈한 인연들이 있었으니 그 뒤에 난세 영웅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그의 흩어졌던 조직원들은 하나 둘씩 돌아오는 거였답니다. 전의 조직원들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조직원들도 가입하게 되는데요.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무화이였다고 합니다. 이 무화이는 탕하후와 같은 과였었는데요. 전장에서는 제일 앞장서서 쳐들어가는 돌격 대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의 전투력은 이 탕하후 다음 군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. 이 무화이는 전에 날강도 무리를 이끌었었는데 그 수하에는 100여 명이 난다긴다 하는 부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놈은 전에부터 짱조린이 명성을 많이 들어왔었고 그 짱조린이 충실한 팬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어 요즘 짱조린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자신이 1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곧바로 달려왔다고 합니다. 잘 나갈 때 찾아오는 것보다 이 힘들 때 찾아오는 게 더더욱 진심이 아니겠습니까? 짱조리는 그 뒤에로부터 이 무화이를 아주 중용하게 되는데요. 그렇게 새로운 얼굴들도 들어오면서 이 짱조린이 조직은 또 점점 활기를 띠는데요. 하지만 보고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요 라고 이 밖에 보초병이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뭐야 설마
그 위 쪽에서 먼저 손을 쓴 거니? 짬조리는 완전 혼비백산하는데요. 이제 조직이 조금 회복은 되었지만 아직 위와는 게임이 안 되었으니 말입니다. 아니요. 위가 아니라 펑링거가 찾아왔습니다요, 어르신. 뭐야? 그 늙은 여우 같은 펑링거 영감탱이가 왜? 짱조리는 이 순간 생각이 많아지는데요. 하지만 곁에 앉아있던 탕알호가 재상을 땅 하고 치면서 일어나는 거였답니다. 펑링거, 그 늙은 할망구 내 기다린 지 오래다. 저번에 칭허먼에서 내가 수송하던 말 150피를 강도지라고. 아니 지 쪽에서 감히 먼저 찾아와? 어디 그거 들여보내 봐라. 탕알후는 그 통나무 같은 두 팔을 쭉쭉 펴면서 놈이 모가지를 삐탈아버릴 준비를 하는데요.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펑링거는 왜서 온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잇!